응? 뭐야? 오, 진짜 배드실스. 배드실스 제대로 찍은 거고. 아, 그냥 침대로 옮겨요. 그냥. 안 돼. 저기로 옮겨야 돼. 제가 들고. 아, 나, 나, 나 답답한데 내... 저기로 들어가면. 어? 답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침대를 드디어 안방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언니가 그때 2세가 생기려면 무조건 침대가 안방에 위치해 있어야 이제 2세가 생긴다는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실천하려고. 야, 웬일이야.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옮기시네. 이제 죄송해서. 침대가 제자리 찾아가네. 네, 이제 안방으로 잘 생각했네. 이 침대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아기가 생길 수 없어. 뭐 아기가 생길 수 없어. 여기 맨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무슨 우리 인생이 트루먼쇼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 사람들도 그래. 저러면 집중이 안 된다고. 무슨 산업체도 보고 저희 코빅 사무실도 보여.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2세가 생기겠냐고. 얼마 전에 YTN 앞에 지나가는데 YTN에서 나오신 분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뭘 잘 보고 있어요? 이거를 잘 보고 있는지 마음적으로 보시라 이거. 우리 집을 잘 보고 있는지. 아, 오, 정말 먼지만 할 텐데 우리가. 아, 약간 네. 이거 약간 이거겠죠. 이중, 이중적인 의미였던가. 네. 야, 이거 그냥 저거 그냥 버리고 시골에 가면 평상 있잖아. 평상 진짜 완전 평상이네. 그래? 그냥 여기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지내자 올여름에. 어때? 너무 좋지? 좋다. 어.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아. 어? 나가가지고. 미안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래를 펼쳐. 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재수오빠 그냥 가만히 있어. 와, 이렇게 단호한 거. 오늘 은영이 단호한데? 아니, 무슨 이삿짐 센터야? 잠깐. 얘네 다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예쁘지도 않고. 근데 혼자서. 거의 뭐 업체인데요? 거의 다 됐다. 와, 옮겼다! 제가 다 했어. 거예요. 야, 이 어려움을 혼자 했어. 어. 여기 와서 봐봐. 여기다 침대 이렇게 놓은 거 어떤 거 같아? 너 맘대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어때? 아, 근데 나 아무리 봐도 이게 난데. 어? 아니, 아무리 봐도 침대가 여기 있는 게 낫다고. 답답하지 않아? 네가 봐도? 어, 아까 나 여기 놔도 괜찮다며. 다 놓고 나서. 그때도 뭐 나는 좀 막 찝찝하긴 했어. 기껏 옮겼는데. 아까도 진짜 여기다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강력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게 짜증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짜증 나는 거지. 더 짜증 안 내고 강력하게 스윗하게 얘기했어야지. 그럼 내가 은영아 여기다 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지금 너 되게 막 흥분돼 있는 상태인데 네가? 아, 그 이거 언제 다 옮겨? 이제 슬슬 회차가 거듭되니까 속이 나온다. 둘이 싸운다. 아니, 싸워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기 옮기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화가 나서. 네,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 이거 언제 다 옮겨? 아니, 빨리 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왜냐면 전기선도 여기 코드가 여기 다 있어. 진짜. 아씨,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밀어버리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 아니야? 밀리지. 안 움직이면 안 밀리잖아. 어떻게 안 움직여? 우리 몸으로 생활을 하는데. 아, 뭐야! 어, 왜? 몸으로 생활을 하는데. 아, 뭐야! 무슨 얘기인데 왜? 자꾸 누워요? 아니, 왜 빨개지는 거예요, 언니? 뭔데 저렇게 좋아가지고. 아니, 저기.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은영이 생활하는데? 음란마귀가 들어왔는지 자꾸 오해를 하고 지금. 이 부부 좋은 소식 곧 들리겠는데. 아, 이 새끼 기대되는데요, 지금. 아, 뭔데? 여기서 뭘 움직여? 어, 도라이야? 아니, 몸으로 생활한다고 그냥 뒤척거리거나 뭐 자다 일어나서 뭐 중간에 깨고 이런 걸 얘기한 거지. 뭘 상상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거야? 그럼 잠깐만, 아, 이걸 또 다시 빼야 돼, 그러면. 아이씨. 빼. 아, 아까 얘기했어야지, 진짜. 아니, 뭐 강력하게 얘기해. 그거 뭐 널 때릴까? 때린다고? 어. 입술로? 아! 아! 어, 왜 이래? 은영이 날 잡았네. 아, 은영이 널 평생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에이, 야, 이거 뭐 어떻게? 옆으로 빼야지, 옆으로. 어, 이렇게 빼서. 응. 그렇지. 돌아. 돌아. 아니지, 이거 그대로 아니야. 놓자. 아니야. 아니, 움직이. 아, 뭘 좀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야. 아, 진짜. 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야. 어, 들어봐. 어, 조금만. 어, 그러네. 어. 어, 그래, 이게 맞지. 아우. 허리 조심해, 허리. 걸쳐. 그렇지. 되게 잘하지 않아, 나?
됐지? 아, 귀찮아. 너무 좋지 않아? 헤드는 어디다 갖다 버렸니? 떨어져가지고 저희 버렸어요. 네. 왜 떨어졌어? 아! 침대 헤드가 왜 떨어졌어? 된 거야, 이제? 아, 이제? 어. 거의 다 됐어. 뭘? 오빠. 그건 뭐야? 기다려봐. 이불? 새 이불? 아닌데, 택배포 속옷? 우리만의 침대를 만드는 거니까. 아니, 신비롭고 환상의 나라로 내가 안내할게. 뭐야? 뭐야? 불을 왜 껐어? 아, 지금 누전됐어, 내려갔어, 차단기. 불을 왜 껐어? 왜? 왜? 갑자기 누전이 됐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누전이 됐어요, 정말로. 진짜? 왜? 누전됐어. 누전됐다고? 어. 난 믿을 수 없어. 누전이 사실이군. 청바지 안 입는 거 버려. 어, 근데 여기서 우리... 2차 검증을 또 거쳐야 돼. 버릴 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 난 진짜 구제샵에 대한 꿈이 있다니까. 구제샵? 어, 다 버리면 안 돼. 네 인생이네 구제해. 오늘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시지? 아주 오늘 래퍼네. 첫 너무 좋다, 이거. 자. 이거 너무 이쁘다. 기분이 표정이 밝아.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대준 오빠, 일로 와봐. 올해 이은영이 선택한 컬러야. 베이비 핑크, 어머. 내가 선택한 색깔이야. 색깔 너무 이쁘지? 베이비 핑크. 베이비하면 뭐가 떠올라? 애기잖아. 애기. 그래, 이 분홍색이 약간 그 부부 금슬에도 되게 좋고 그 생식 기능을 되게 강화시키는. 약간 불임 부부에게도 효과가 좋은 색깔이래요. 예. 베이비 핑크가 그런 기능을 강화한대? 네. 당장 사라. 불임 부부에게도 추천하는 그런 색깔이지. 근데 나는 불임이 아니야.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부 금슬 좋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민준아. 또 뭐가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와이처럼 꾸밀러. 이 방을? 하와이? 아, 또 저희가 사실 신혼여행은 약간 1년 뒤에 늦게 가게 됐는데 거기가 갔던 곳이 하와이였어요. 그 신혼여행의 느낌을 좀. 여기서 같이 꾸며보자. 뭐야 이거는? 이거는 플라밍고. 홍학 아니야? 홍학이 플라밍고야. 아, 진짜? 여기다. 내가 볼 때 여기다 이렇게 달을 어? 좋지? 그래? 그렇게, 야, 내 생각 봐봐. 야, 내 생각 봐봐. 어, 뭐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야, 자꾸 터치를 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 근데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건데 미선 선배님이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감정이입이 된 거야. 아, 뭐야, 자꾸 터치를 해. 재준아, 꿈수질이 돼! 아이고! 조만간 베이비 핑크로 공원 선배님 많이 놀라시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정신 차릴게. 아, 봐봐. 아,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했잖아? 어. 잘 살해! 비싼 거야, 이거! 아니, 진짜 싸인 거야? 왔다리, 왔다리 해. 왔다리, 왔다리. 하트 모양 만드는 것도. 어? 하트 모양? 아니, 근데. 저때 제가 제 안에 두 명의 이은영이 있었어요. 어. 이제 뭔가 이제 2세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거 집을 꾸미는 이은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막 청소하니까 재준이 오빠가 안 따라주니까 화를 내는 이은영이 있었고 오락가락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꾸며놓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치? 재준아. 내 얘기 들어? 듣고 있어. 아, 귀여워. 불 키면 예쁘게 리 되게 귀여워요, 저거. 아, 좋다. 침대 헤드가 없으니까 저걸. 네, 타지마. 오히려. 정확해? 정확해.
그 인도 타지마을 가봤어? 나 가봤어. 가봤거든? 정말 대칭이거든? 너 잘났어. 니 똥이 굵어. 최고야, 최고, 너. 와! 어머. 대칭이 안 맞잖아! 아니, 뭐, 얼마나. 아, 제 두 마리 올라와야겠다, 그죠? 아, 이 정도 대칭 맞는 거지, 은영아. 어, 됐다. 저기서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키는 거야? 맞지? 하기 싫어? 아니야,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하면 자, 키는 거야? 어. 자, 하나, 둘, 셋. 와! 와! 대박! 이쁘지? 어. 근데 진짜 이쁘다. 어, 이쁘다, 이뻐. 아, 이제 끝났지, 이제? 아니, 여기 더 있어, 아직. 뭐가?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징그러운데? 이거를 하트 모양으로. 아, 귀엽다. 어, 원한데 이제 우리가 예전, 원한. 옛날에 원한으로 나갔잖아요. 어. 싸우면 내가 화난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돌려놓고 나가. 아, 진짜? 어. 근데 네가 풀렸어. 어. 풀고 싶어, 나랑. 어. 그러면 다시. 어, 내가 만약에 싸웠는데 너 풀고 싶어. 어. 내가 이렇게 해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화해하자는 얘기지. 어, 아, 지금 저게 이 사인이거든. 어, 가운데 보이게. 어때? 예쁘다, 예쁘다. 좋지. 아유, 신혼부부 같다. 어, 끝났지? 아니, 아직 할 게 남았어. 뭐가 또 있어? 어? 어때? 해 같지? 야, 뭐야? 하와이. 정글. 뭐야? 정말 정글이야. 하와이. 와, 하와이. 와. 아니, 호텔, 그 하와이 호텔 가면 저렇게 야자수나 나무가 그치, 되게 그치, 많거든요. 그치. 여기 하와이에 어. 이런 저 나무 되게 소철이라는 건데 어. 약간 하와이 부인 얘기 나지 않아? 아, 그냥 파인애플 그냥 꽂아놓은 것 같은데? 어? 제가 요번에 새로 들인 친구예요. 소철이라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벌레가 꼬여요. 풀을 놔두면 화분만 다 갖다 딴 데 치워버리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 많은 거면 호랑이 나오겠어. 오, 정글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소철? 와, 선풍기. 아, 더위 많이 타니까. 아우, 얘네 또 선풍기 많잖아. 그것도 다. 재준이 못 견디니까. 야, 야, 야.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뭐 또. 아이고야, 아주 좋네. 이게 뭐야? 선풍기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다고? 미쳤나 봐. 아, 근데 나는 열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해, 진짜. 약간 숲속에 있는 것처럼 되게 아늑한 분위기 났다가 아유, 그 너 하고 싶은 소리 다 했으니까 나도 좀 한번 해보게. 아, 저 뭐야, 이거. 안 돼, 그러면 그럼 합의를 보던가, 내가. 뭐 너랑, 합의를 뭘 보던가. 너랑 나랑 하고 싶은 대로 컬래버레이션 하던가. 뭐 콜라보를 하자고? 어. 그럼 어떻게 화분 하나에 선풍기 하나씩 하면 되겠네. 아, 공기가 아 합의를 보셨네요. 오, 좋다. 이 뭐 느낌이 글쎄. 묘하다. 어, 아주 유니크하고 느끼네. 자, 여기 불 꺼볼게. 어. 하나, 둘. 좋다, 좋아. 이쁘지 않아요? 약간 이국적이다. 와, 근데 어, 굉장히. 이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뭔데 또? 기다려봐. 오, 이거 빔 프로젝트인데? 어. 오! 와, 빔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흰 벽에다가 제가 하와이 가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 그 해 질 때 석양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붉으면서 보라색이면서 그 오묘한 색깔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맥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걸 빔으로 쐈어요. 어, 근데 저거 영화도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네, 저건 진짜 아이디어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네, 너무 좋고 언니, 곧 생기겠다. 와, 우리 귀엽나? 야, 너무 대박이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좋다, 그치? 어. 대박인데? 다시 가고 싶다. 진짜로 저런 느낌이잖아요. 오,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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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하와이 원쇼요?
하진 않아도 너만 있어준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진짜. 근데 뭔가 기분이 좀 새로울 것 같긴 하네요. 와. 안녕하세요. 와이키키에서 와이키키키키키예요. 안녕하세요. 호놀룰루에서 호놀룰루랄라예요. 아, 약간 와인땡이다. 있어? 잠시만. 어, 있어? 대박. 있어. 다 준비했지. 웰컴 투 하와이! 저것도 하와이 샵에서 제가. 야, 풀셋으로 다 준비해 오셨네. 웰컴 투 하와이 이거 빨리. 어. 누군지 참 너무 귀엽네. 해변에 어,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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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아니 분위기가 있네. 분위기 진짜 좋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약간 어. 홍수 지리학적으로 어. 이런 색깔이나 이런 위치도 중요하듯이 어. 아 진짜 여기 약간 야자수에서 먹는 느낌이야. 진짜로. 아직 끝내지 않았어. 뭐? 어 예약서? 뭐야? 술집인 줄 알았어. 가게. 저희 술집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쓰던 예약서기 예약서 아, 테이블. 네, 테이블 예약을 해놓는 예약서 그래, 저 팻말이거든요. 정말 뒤에 선한 영향. 그러니까 네. 내가 많은 노무를 보하고 있어. 네. 아니, 제가 출산율을 높였다니까요. 아.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아, 뭐야? 드리려고. 진짜 썼던 거야. 썼던 거예요. 진짜 썼던 거. 당신은 예약. 안녕하세요. 누가 이 침대를 예약하셔가지고 레저베이션이에요. 레저베이션. 진짜 아이디어다. 남편 베개 위에 저거 올리는 거. 자, 그래서 예약석이야. 이거 옛날에 우리 그 가게 할 때 그 손님들 예약하시던. 네, 들었었어요. 나와서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집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저기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 안 돼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어쩔 수 없다니? 설마 지금 오케이. 아!